자, 우리 태훈 씨 앨범에 여섯 곡 들어가 있는데요. 타이틀곡 필링과 더불어서 네 곡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님들과 함께 간략하게 짧게 짧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너와 나의 거리는 직접 라이브로 들으셨습니까? 나머지 네 곡은 어떤 곡이 있는지, 가장 먼저 2번 트랙에 있는 나의 바다라는 곡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네, 비지가 나올 겁니다. 네, 나의 바다.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고요. 바다예요. 네네. 전주부터 바다예요. 참, 사실 이 노래가 이제 타이틀 후보 곡이기도 해서. 아, 그래요? 사실 곡에 대한 설명은 네. 오늘 받으신 그 팜플렛에 다 있으니까 제가 딱히 뭐 그대로 읽는 것보다 그냥 곡에 없는 그냥 다양한 내용들을 얘기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곡에 대한 상세 설명은 팜플렛에 있지만, 아, 네, 봐주시면 더. 태연 씨가 뭔가 자랑하고자 본인 앨범에 들어가 있는 노래니까 네. 이런 점이 좋은 노래다라고 자랑을 한번 해주실 수 있는. 네네. 제가 이제 거기에 없는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역시 이 곡은 뭐가 있습니다. 이제 마크2님께서 선물해주신 네. 곡이고, 녹음할 때 굉장히 정말 정성을 쏟은, 물론 다른 녹음들도 정성을 쏟지만 이번 곡은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욕심이 많이 났고,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발라드가 뭘까 그런 걸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간 그런 곡입니다. 세훈씨가 표현할 수 있는 발라드는 무엇일까? 그런 감정이 나의 바다라는 곡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2번 트랙의 노래 나의 바다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자, 두 번째로 들려주실 노래는 3번 트랙에 있는 네가 좋아한 노래입니다. 일단 네가 좋아한 노래 저는 딱 들었을 때 제 옛날 첫사랑이 막 생각이 났었어요. 그 상대가 좋아했던 노래 이런 느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떤 노래인지요? 이 곡은 사실 전주를 들었을 때 되게 막 울컥하는 게 있더라고요. 왠지 아무런 그런 가사나 이런 것도 없었을 때 들었는데 굉장히 울컥하는 그런 감정이 느껴져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쓰고 했었고,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별을 한 후 좀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갑자기 이제 그 자기의 연인이 좋아했던 노래, 정말 같이 함께 추억이 있는 노래를 들었을 때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감정들을 표현한 그런 것 같아요. 이 노래의 감정선이 이별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아니라 굉장히 좀 꽤나 많이 지났을 때, 아, 그때 그 사람이 좋아했던 노래에 대한 감정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들어볼 노래는 바로 우리 세훈 씨가 직접 만드신 노래, 자작곡 화이트입니다. 어떤 노래인지 일단 살짝 우리 기자님들이 지금 들으니까. 네, 이 노래는요 이제 제가 작년 겨울에 썼던 곡이고요. 사실 이제 음악을 제가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정말 음악 재밌게 하고 싶다, 너무나 자유롭게 하고 싶다, 네네.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게 모든 사람 마음에 쉽지 않잖아요.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도 없고 쉽지 않습니다. 네, 음악을 하고 싶었지만 다른 부분에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너무 많고 내가 몰랐던 부분들도 너무 많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뭔가 맑았던 음악에 대한 맑았던 그런 순간들, 그리고 나의 지나간 그런 내가 되게 그리워하는 순간들에 대한 그런 감성을 쓴 곡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별명이 눈사람이에요. 네. 아침에 그렇게 많이 붓는다고 해서 눈사람인데 막 겨울의 끝을 써보고 싶더라고요. 눈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눈이 녹아내려가고 눈사람의 입장에서 겨울이 끝나가는 입장에서 눈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마음이 들까 이런 마음에서도 겹쳐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그런 곡입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시점에 있는 눈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아, 너무 좋은 접근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제목이 화이트. 네, 맞습니다. 이건 근데 사실 세훈씨 너무 바쁘셨잖아요. 근데 그 바쁘신 중에도 이 노래를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만드신 거니까? 그래도 이제 직업이 또 가수니까요. 그렇죠. 싱어송 라이더를 해야 되니까. 네. 또 그 와중에도 이제 열심히 곡을 썼습니다. 아, 틈틈이 우리 세훈 씨의 마음이 많이 들어가 있는 화이트라는 곡입니다. 네. 자, 많은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노래는 바로 5번 트랙에 들어가 있는 노래인데요. 리메이크 곡입니다. 어떤 노래인지 한번 먼저 들어보실까요? 네, 이 노래 잘 아시죠? 제 자우림 선배님의 자우림 퀸유나 선배님의 고잉홈이라는 곡입니다. 사실 이제 비긴 어게인을 통해서 이제 공연이 다 와서 또 제가 또 굉장한 팬이거든요.
정말 팬이라서 앨범을 작업하는 중에 너무 리메이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직접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함 속에서 작업을 했던 곡이고요. 제가 사실 이제 김유나 선배님의 그런 감성과 그런 깊이를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또 제가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풀어낸 그런 저의 첫 리메이크 곡입니다. 김유나 선배님이 흔쾌히 리메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율씨가 별자리 라이브 지금 하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다른 노래들을 많이 커버하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왜 고잉홈이었나요? 이번 앨범에 들어가는 노래가 사실 이제 김유나 선배님의 곡을 꼭 커버를 해보고 싶은 건 없었고 근데 좀 되게 정말 정식으로 제대로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리메이크라는 곡을 선택을 했었고 왜 고잉홈이라는 곡을 선택을 했냐면 이 곡을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혼자 서울에 올라왔을 때 혼자 생활할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곡이고 힘을 낼 수 있었던 위로를 받았던 곡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명곡 중에서 또 이 곡을 제가 부른다면 좀 더 뭔가 감정을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많이 그나마 뭔가 좀 소화를 해낼 수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잉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율 씨 학창 시절 때 정말 우리 김이나 선배님의 고잉홈이라는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또 위로를 받았다는 저 추억 때문에 또 이번 앨범에 들어갈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자우림의 김이나 선배님이 들어보셨나요 노래를? 네, 보내드렸어요. 근데 또 네. 너무 다정하고 따뜻하다고 너무 마음에 네. 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일단 가장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잘 불렀다, 못 불렀다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을 좀 해주셨어요? 너무 그냥 다정하고 따뜻하고 네. 저만의 느낌이 나서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어떻게 그 들려드린 그 자리에서 나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나 진짜 좋아해 주셔서 너무나 다행이었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다양한 이야기와 사연이 있는 우리 세율 씨의 이번 앨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이렇게 다섯 곡을 한 곡은 들려드렸고 네 곡은 이렇게 BGM과 함께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를 안 해드린 곡이 한 곡이 있죠. 근데 제가 딱 앨범에 들어가 있는 노래들을 다 같이 세율 씨와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노래만큼은 왜 타이틀곡이었는지 저 느낌이 빡 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필링 타이틀곡이잖아요. 네. 일단 한마디로 어떤 노래다 정의를 좀 내릴 수 있을까요? 제목처럼 네. 느낌이 오는 곡입니다. 느낌이 오는 곡이다. 네, 이 정도까지만 소개를. 알겠습니다. 우리 원래는 또 세율 씨의 여러 가지 다양한 별명 중에 스폰을 다룬다고 해서 스포뇨가 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그냥 느낌 있는 곡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아주 짧게 해주셨는데 지금부터 바로 우리 세율 씨의 이번 앨범 타이틀곡 필링의 뮤직비디오